이찬주 원대 대한민국 신비기술 공식 공개. 한국 엔지니어 10.000명이 만든 기적 KF-21 전투기 마하 9.8의 미친 미사일 장착. 25만 킬로미터 초의 놀라운 속도. 파괴 반경 1만 2천 km. 하늘을 지배하라.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최대 열발 무장.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 순항. 대한민국 공군을 이끌어갈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개발은 현재 순항 중이다. 기체 날개 끝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을 탑재하는 데는 3분이 걸렸다. KF-21은 동체 하부에 4발, 양 날개에 2발씩 최대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 추가 무장 시험을 통과하면 공대지 미사일 2발이 날개에 추가돼 총 10발의 미사일을 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전투기에 장착된 미사일을 발사하는 공대공 미사일 유도 발사 시험은 오는 2025년으로 계획돼 있다. 이제 걸음마를 뗀 상황과 다름없다. 지난 3월 28일 KF-21 미티어를 장착한 채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무장분리 시험을 실시했고, 3호기는 비행 중 100여 발의 기총을 발사한 뒤 착륙했다. 두 시제기 모두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6대의 시제기를 통해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면서 전투기 최대 속도, 능동전자주사 시기 상대열, AESA, 레이더의 탐지 정확도, 무장시험 등 성능시험을 진행한다. 동시에 오는 2024년 최초 양산 계약을 들어갈 방침이다. 체계 개발은 오는 2026년 끝난다. 다만 예산이 걸림돌이다. KF-21 체계 개발에만 8조 1000억 원. 공대지 미사일 무장 적합도를 판단하는 추가 무장 시험까지 포함하면 총 8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 정부가 6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 국내 업체가 20%를 부담하는데 인도네시아가 발목을 잡을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네시아는 1조 7천억 원을 체계 개발 완료 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231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2311호는 ADX 2023 전시회. 국군의 날에 공개된 최신 무기와 함께 현무 5분의 마이너스 4와 같은 전략형 무기에 도입된 신기술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해외군사 분야에서는 대만이 얼마 전에 진수시킨 하이쿰급 잠수함을, 이와 동시에 한국 공군의 최대 위협이 될 중국의 최신 WS-15 엔진 탑재형 J-10A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ADX-1023을 통해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화려한 공중비행을 선보였습니다. ADX-2023을 통해 KF-2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UAE와 폴란드가 사업 참여를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KAI 관계자들은 KF-21 보라매에 관련된 협상 진행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실 자신들도 진행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ADX-2023을 통해 KF-21용으로 개발 중인 철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KALCM의 개발 현황. 이를 축소한 중공지 사업 외에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기에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올해 연말 즈음에 한국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소요제 기설을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음에도 LIG 넥스원이 아이리스T 국내 현지 생산과 정비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사업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방위사업청에 의 보면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목표는 AIM-9X급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목표는 미티어와 유사한 덕티드 MZ 미사일입니다.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FA-50과 무인전투기 등에 탑재될 수 있는 소형 AESA 레이더를 공개했으며, 공랭식 냉각 방식과 타일타입 TRM 모듈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5월에 개최된 2023 공군 민군협력 전시회를 통해 기존 TA-50과 FA-50 전투기에 장착된 이스라엘 제2L ME-032 레이더를 대체할 수 있는 X밴드 대역의 AESA형 ESR-500A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나 시스템이 ADX-2023을 통해 KF-21용 AESA 레이더를 소형화시킨 FA-50용 AESA 레이더를 공개했고, 이 역시 공랭식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 중인 FA-50용 레이더 개발 방식과 주요 성능, 공통형 X밴드 TRM 사업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ADX-2023년 참가한 UI 헬리콥터와 하나 시스템이 출품한 캠콥터 S100 무인헬기입니다. S300 모형을 구하지 못해 동원한 모델로서 UI와 하나 시스템은 11사와 협력해 항탑재 무인기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과 해병대의 항탑재 정찰용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요구에 대응해 KAI와 대한항공이 독자형 모델에 이어서 각각 MQ-18C와 VSR-700을 제안했다가 포기하였습니다. 현재는 UI, 헬리콥터사와 하나 시스템이 협력해 11사의 S300형 개량형을 방위사업청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항탑재 무인기 사업 현황과 시행착오, 주요 성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측이 SM용 대한공기 요격탄으로서 XX0km 급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이중펄스 로켓 기술을 제외하고는 아주 보편적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ADX-2023을 통해 SM용 대항공기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했기에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LIG 넥스원 관계자에 따르면 SM용 대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천공 미사일과 비교해 30% 정도 대형화되었고, 신기술로 이중 펄스 로켓을 적용해 사거리가 XX0km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은 중동 국가의 발주에 따라 개발되었고, 무려 1년 만에 전체적인 개발이 완료되어 2024년부터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개발이 가능했는지, 어떠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최상부 직경 239mm 천무 GPS 유도탄, 가운데가 직경 EX-0mm의 사거리 150km 급 수출형 유도탄, 하부고 사거리 290km 급의 KTSSM-2 탄도미사일입니다. 하나그룹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UAE 수출용 MFR 레이더, 천공 블록 3 MFR 레이더, 천무 다연장 로켓을 통해 발사되는 사거리 150km 급 유도탄, 한국만 성공한 최신 DPICM 탄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UAE가 발주한 천공 블록 1을 위해 AESA 방식 MFR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최신 버전이 공개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UAE용 MFR 레이더를 한국군용 천공 블록 3 사업에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기에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STX 엔진이 공개한 MTU-881 엔진입니다. 현재 MTU-881과 동급의 SMV-1000 엔진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테스트를 앞두고 있고, 2024년 안에 주행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기갑장비의 중동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형 파워팩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K9용 SMV-1000 엔진, 1000마력, ESTX 엔진을 통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SMV-1000 엔진은 독일 정부가 UAE에 대한 K9 자주포용 MT-881 엔진 수출을 금지했기에 개발을 시작했지만,
최초로 SMV1000 엔진을 사용하는 곳은 이집트 수출용 K9 자주포입니다. 관계자는 이집트군 수요에 발맞추어 SMV1000 엔진의 개발 시기가 크게 단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노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KEX 수출형 모델로서 주요 특징으로 포탑 측면에 대한 방어력 보강, 레이더와 LWR, 레이저 위협 감지기, 및 CCD 카메라가 통합된 감시 체계, 무인기 재밍 장치를 갖춘 RCWS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ADX 2023을 통해 KEX, 익스포트, 수출형, 폴란드 수출형 KEP의 최신 모형,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 외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출형 모델인 엔와브 차륜장갑차를 공개하였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엔와브는 전투중량 35톤급의 중형 차륜장갑차로서 폴란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NKTO, 노이 콜로이 트랜스포터 오펜서존이 신형 차륜장갑차 사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기나긴 협상 결과 폴란드 수출형 KEPL의 전투 중량과 주요 성능이 확정되었고,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였던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도 공동 개발이 결정됨에 따라 이제는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현대로템은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KEX형을 공개했고, 향후 무인기 대응 기술, 한국형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GVA 체계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연구 중인 차세대 전차를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데이터는 승무원 2에서 3명의 전투 중량 55톤 이하, 크기는 전장 10.8m, 전폭 3.6m, 전고 2.4m 이하이고, 주요 적용 기술로는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AI 기반 자율, 원격 운용 체계, 능동형 현수장치 및 고무 궤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용 측면에서 차세대 전차는 선택된 무인 운용이 가능하고, 다목적 드론을 갖추어 장거리 정찰이 가능함은 물론, 아이언 비전과 같은 360도 외부 감시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방어력은 경량화 세라믹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 APS, 하드킬 능동 방어, ADS, 안티드론 시스템, 드론 방어 시스템, DIRCM, 지향성 적외선 방어 시스템, 캡슐형 승무원실, 적외선 및 레이더 스텔스 설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로템의 야심찬 차기 전차 개발 사업과 신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로템이 공개한 엔와브이다. 상당히 차대가 큰 편인데 그 이유는 이렇다 할 지원 장비 없이 자력으로 하천을 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최초로 공개된 엔와브의 주요 스펙은 전투 중량 0톤 수준, 전장 9.3m, 폭 3.1m, 높이 3.5m이며 X-00 마력 엔진을 채용하였습니다. 특히나 엔와브는 한국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소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폴란드 육군이 발주한 NKTO, 노이 콜로이 트랜스포터 오펜서존이 차 세대 차륜형 장갑차의 기반 차량으로 사용될 계획이기에 전체 사업 과정과 주요 특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현무 2C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로서 후반부를 보면 현무 -4에서 1보다 방영판의 크기가 작고 직선형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9월 26일에 개최된 국군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방부는 현무 2C와 현무 -4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현무 -3 순항미사일, 차기 정찰 및 공격무인기, LSM 발사대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형 전략무기에 해당하는 현무 2C와 현무 -4 탄도미사일, 한국의 최신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해 정리 및 분석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